FC서울의 심상민 선수입니다.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리스펙트상 심상민.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심상민 선수는 태국 킹스컵 축구대회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잊지 않는 자세로 대한민국 리스펙트 정신에 일조하였기에 이 트로피를 드립니다.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. 축하드립니다. 심상민 선수는 오전까지 훈련을 하다가 바로 이곳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 또 운동 목차림이라서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. 자, 포토타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경기하기 전에 최문서 감독님이랑 이강정 감독님, 신태훈 감독님 세 분 모두 경기 전에 페어플레이를 하라고 항상 강조하세요.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이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. FC 서울이 네, 이번 시즌을 경고 최고 적게 받은 걸 알아요, 제가. 그래서 내년에도 선수를 존중하고 심판분들을 존중해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용우와 함께 울산에서 전지훈련 중인데요. 꼭 23인 안에 들어서 카타르 가가지고 올림픽 진출권을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